요즘 장은 참 고민이 많은 장입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만약에 이 매수 타이밍이라면은 낙폭이 과대된 기업을 사야 하는지, 혹은 계속해서 가는 기업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메리츠 증권을 연결을 해서 이 고민을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오전 장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까요? 우선 그 종목별 그 업종별로는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거의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어떤 금융위기까지 포함해서 외국인의 지분율을 봤을 때 약 36% 아래로 하회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수준까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낙폭과대 종목이라든지 실적이 동반되는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으로 집중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을 좀 오전장에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어떤 그 2차 전지, 대형 전지 쪽에 고마진이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원형 전지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 전기차 전반적인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원형 전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서 삼성 SDI가 유일하게 원형 배터리 관련된 그 마켓 시어가 굉장히 높고 레퍼런스가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년으로 갈수록 삼성 SDI의 그런 그 모멘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향 사업부가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 그 이익이 높게 성장하면서 지분법 이익 정도 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가격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그 현재 기술적으로 21선까지 가격이 조정에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씩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오전장에서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